예조 기자단은 충남 서천군 서면에 있는 아펜젤러 순직기념관에 다녀왔어요. 아펜젤러 순직기념관은 2012년 6월 11일에 세워졌어요. 27세에 조선에 와서 17년 동안 사역하다 돌아가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순직 110주년과 함께 순직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밝혀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한 보물 같은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85년 배제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우셨는데 이 이름은 고종 황제가 지어주었어요. 선교사님은 학교에 가르치는 목적인 당훈을 육기대자 당인력이라고 지었어요. 이 말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크고도 하는 자는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게 하는 교육을 하셨어요. 바다에서 순직하신 성경 번역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성서번역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래서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번역 모임에 가기 위해 어학선생인 조한기와 정명여고 여학생 한 명과 함께 인천 제물포에서 목포로 가는 일본배를 탔어요. 1902년 6월 11일 캄캄한 밤 군산 앞바다인 어청도 근처에서 충돌사고가 났어요. 선교사님은 1등칸에 있어서 충분히 구조될 수 있었지만 같이 갔던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배 밑으로 내려갔다가 끝내 올라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순교가 아닌 종교적 순직으로만 인정이 되어 아펜젤러 순직기념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자기 목숨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을 구하려고 배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이런 용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요. 예도 친구들도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기도해요.